비트 피클, 비트 한 개에 무와 양파를 같이 크기와 양을 취향대로 먹기 좋게 같이 썰어 넣고 설탕, 식초, 물의 양을 순서대로 1대1대3 정도 맞추어서 재료가 잠기게 넣어준다. 본인의 취향대로 적당히 가감해도 좋다. 소금은 설탕 한 컵반 기준으로 한 큰술 넣고 양에 따라 가감한다. 실온에서 하루 이틀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원하게 먹는다. 비트차. 비트를 채 썰어서 적당량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우려서 차로 마신다. 또는 많은 양을 우려내어 걸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마셔도 색깔도 예쁘고 좋다. 걸러낸 비트는 요리에 사용한다. 비트 주스. 비트의 핵심 성분인 베타인은 수용성 아미노산으로 물에 잘 녹아 비트를 주스로 먹었을 때 영양 흡수가 가장 잘 된다. 베타인 성분은 비교적 열에 강해서 쪄 먹어도 되지만 생으로 먹을 때 가장 효능이 좋다. 비트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지 않은 비트를 물과 1대1로 섞어서 믹서기에 갈아 먹는다. 비트에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 하니 들통에 적당 크기로 썰어서 한 소금 쪄낸 후 사용해도 좋다. 비트 물김치. 비트 속 혈관을 보호하는 성분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 국물 속에 溶해가 잘 되어 몸의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다. 비트 반개를 적당히 썰어서 물을 넣고 비트즙을 만들고 비트즙에 무한 개와 양파 한 개, 청경채를 넣고 적당량 물을 넣고 물김치를 만들어 먹으면 궁합도 맞고 비트의 빨간 색깔도 어울려 예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비트는 재료와 같은 크기로 썰어서 이용해도 좋고 사과와 오이를 같이 넣어 주어도 좋다. 밀가루풀을 쑤어 넣고 액젓, 매실청, 새우젓, 마늘, 약간의 생강을 비트 갈을 때 같이 갈아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실온에서 하루 이틀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원하게 먹는다. 비트 쪄서 샐러드로 먹기. 비트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쪄서 먹으면 더 단맛이 느껴져 샐러드로 먹기 좋다. 찜통에 물을 먼저 끓인 후 비트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4등분해서 넣고 찐다. 오래 찌면 영양소의 파괴가 많아지므로 15분 정도 찐다. 비트가 적당히 식은 후 껍질을 벗겨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다른 채소나 과일과 같이 넣고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면 된다. 비트 튀김 또는 부침. 비트에 감자나 양파를 같이 채로 썰어 넣고 달걀도 넣고 튀김이나 부침으로 이용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먼저번 비트의 효능에 이어 오늘은 비트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비트 피클이 제일 간단하고 반찬으로 먹기도 좋아서 비트 피클을 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들의 취향대로 가끔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차는 별맛은 없으니 꿀을 첨가해서 마셔도 좋아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